하이닉스입니다. 뭐 시간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고 카카오 게임즈까지도 어떻게든 빨리 가볼게요. 이 하이닉스 기준에서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께 1월 5일 날 이미 오픈을 해드렸어요. 그럼 1월 5일부터 지금까지 시장 붕괴될 때 하이닉스가 붕괴됐을까요? 아니죠. 1월 5일이면 이 정도 기준의 흐름에서부터 바닥 다시 잡고 죄송합니다. 2021년이고 주봉이죠. 요자락이 되겠네, 요자락이. 그렇죠? 1월 5일이면 어떻게 돼서 요자락의 기준에서부터 2월 8일, 2월 7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비교 이런 내용들은 앞서 비덴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멘탈적인 부분이에요. 펀드멘탈적인 부분. 펀드멘탈이 굉장히 뛰어나냐라는 부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세계 DRAM 시장의 3위입니다. 분기 실적이 3조 1000억 나와요. 영업이익이. 하이닉스가 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4조 1000억이 나옵니다. 예? 1조가 더 많아요. 분기 영업이익이. 근데 109조하고 얘는 얼마야? 90조야. 20조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더 많아. 시가총액이. 순위는 하이닉스가 2위인데 거기에 컨센서스가요. 이번에 IR 1월 말에 IR 진행하고요. 컨센서스가 상상을 초월하게 나와버립니다. 어떻게 2월 3일부터 우리가 10조 3천억 13조의 순이익을 예상했거든요. 2월 3일부터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컨센서스가. 증권사가 내놓는 전망치가. 이렇게 11조 8천억 15조. 그럼 15조면요. PR을 10배만 잡아도요. 150조. 150조가 되려면요. 7억 2,800만 주짜리에 주가 지금 얼마로 끝났어요? 12만 5천 원으로 끝났죠. 얼마로 끝나야 돼요? 20만 원이 와야 150조를 근접할 수 있는. 자력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을 넘긴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모든 내용은 추가 방송에서 교육받자라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뭘? 캔들 전부 보여야 돼. 캔들. 4대 전환 캔들. 고점에서 차익실현 저점에서 3배랑 뜨고에 바닥 대비 10월 이후에 50%의 이러한 강세. 오늘은 망청만 배우는 거지. 이거는 이렇게 4대 천왕이 있습니다. 이 도서를 드린다는 거. 이 도서를 잘라가지고 스캔을 떠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방송 갖고 나온 거잖아. 이 도서 한 권을 통으로 드린다고. 어떡해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QR코드 가끔 한 번씩 나가. 찍고 들어오셔서 교육의힘. 주알투. 도서 주세요. 한 권 통으로 주세요. 제발 좀. 하이닉스 남들이 D램 가격이 어쩌고저쩌고 폭락 나온다고 해서 못 들어갔는데 무슨 시장이 이렇게 3천에서 400포인트 빠지는 동안에 제한적으로 밀려. 그러더니 다시 돌려. 망치형이 떴네. 드디어. 망치형이 떴네. 주봉에서.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이 망치형이 뜨고 나서 요자락이에요. 지금 요자락. 어제 기준에서 보여드린 요자락. 망치형이 뜨고 나서의 초자락. 그럼 망치형이 다른 종목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뭐예요? 에디슨 EV의 1월 10일자의 방송 교육 내용입니다. 22% 갭 상승 이후에 22% 여기서 출발해서 22% 그리고 나서 11%까지 밀렸어요.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에서 3거래일 무슨 툭하면 상할 것 같다. 무슨 툭하면 폭락 나왔다가 이런 종목이란 말이지. 결국은 22% 폭등 나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들여다봐. 22% 폭등 나오고 출발하는 종목이 어딨어? 22% 폭등 나오고 출발을 해. 시가총액 1조 미만이야. 조금 전에 비덴트 기억나세요? 15%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다?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셔야죠.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는데 22%야. 따라붙을 수 있어 없어? 못 따라가지. 근데 22%에서 11%까지 폭락이 나와. 폭락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위에 건 아직 없는 거란 말이야. 25,500원에 뭐가 생겨? 정확히 망치 생기죠.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망치 생기고 상한가 간 겁니다. 망치 생기고 상한가 이후에 또 상한가 간 겁니다. 그 다음날 10% 상승 이후에 꼬꾸라져요. 86% 3거래일 만에 망치 하나 뜨고 25,500원에 48,000원을 찍어버립니다. 3일 만에. 그 수익 범위를 똑같이 하이닉스의 주봉에서 어제 보여드린 이 주봉에서 이 주봉의 망치형의 거래가 수반된 아무 데서나 망치가 떴어요. 망치가 떴어요. 무슨 망치가 여기서 이만큼 뜨면 뭐해. 거래가 없는데 아무 데서나 망치가 떴어요. 그리고 또 망치가 또 떠요. 거래만 수반되면 얘는 빠바바바방 누가 메이저가 다 잡아줍니다. 시간 얼마 없어요. 한 번만 더 알려드리고 하이닉스 추가적으로 볼 겁니다. 모를려 QR코드 찍는 거. 지금 핸드폰 딱 들고 계시라고 빨리.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내일장 당장 이렇게 망치 떠서 에디슨 EV처럼 두 번째 막 상한가 그 랠리도 잡아내시고 이런 극대형주에서
이런 극대형주에서 이러한 수익률도 제발 좀 가져가시라는 얘기. 핸드폰 준비하셨죠? QR코드 보여드립니다. 짧게 보여드릴 거예요.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